분석드릴 종목은 광동제약입니다. 광동제약. 본격적으로 시황분석 재무차트 분석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카페는요, 네이버에서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바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 분석하기 이전에 광동제약이죠. 자, 여기가 바닥인데 약 3,000원, 3,000원대입니다. 자, 3,000원대에서 저희 카페에서 매수 의견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하락하지 않았죠. 요 구간입니다. 3,000원, 3,200원대네요. 자, 이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 종목 너희들 2, 3년만 가지고 가면 아무리 못 먹어도 600%는 먹는다. 600%는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신 분은 야, 이 종목은 바닥 찍고 이제 턴 어라운드 하면서 날짜만 기다리고 세월만 기다리면 600%는 무조건 먹는다. 자, 이런 걸 저한테 교육받으신 분은 이미 압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시황 분석이 가능한가? 제가 본격적으로 차트 분석 드리기 이전에 잠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몇만원 아끼지 마십시오.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자, 전 종목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라고 있죠. 자, 이 카페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 그 다음에 물린 종목, 앞으로 매수할 종목, 이게 잠재자산을 저한테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질의를 하시면 제가 이 종목은 매수하면 너 쪽박난다, 이 종목을 매수하면 대박이 날 겁니다 라고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애초 처음에 광동제약의 잠재자산을 제가 보고 야, 이 종목 바닥이다, 이 종목 너희들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2, 3년 동안만 그냥 장롱석에다가 처박아 놔두면 너희들 아무리 못 먹어도 이 종목은 600% 가까이는 먹는다. 1,000만원 투자했으면 6,000만원이 될 것이고 1억을 투자했으면 6억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정확히 1차 꼭지 목표가 19,000원대를 찍고 지금 550% 수익을 내고 지금 급락 중인 그런 종목입니다. 자, 지금 차트 분석을 제가 해드리면, 자,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여기 매물 저항대가 엄청 많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광동제약에 들어가서 재무구조를 보시고 재무구조를 볼 줄 모른다 그러면 저한테 오셔서 잠재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재자산은 증권사에서도 제공이 되지 않는 정보입니다. 광동제약의 잠재자산을 보면 이 종목을 3,000원대에서 매수 들어갔을 때는 홀딩이지만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500%대까지 올랐던 종목이 쉬운 얘기로 2만원까지 올랐다가 8,0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 야, 이 종목이 싸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갔다간 한방에 죽을 수도 있다. 거꾸로 얘기합시다. 3,000원짜리가 2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만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다시 3,000원대까지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자, 동종목 제가 차트를 분석하기, 마지막 차트 분석해드리기 이전에 제가 이 종목을 언제 추천을 드리고 얼마의 수익이 났는지 분석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동제약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시황 분석 자료가 다 나오는데요. 자,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75% 광동제약 전 종목의 잠재자산 정보 이래가지고 나오죠. 광동제약, 광동제약이 어제 강한 흐름을 주고 있습니다. 호재도 한번 작용했습니다. 자, 현재 바닥 분석 2930원대입니다.
카페 제가 이 종목을 카페 개설하기 이전에 블로그 때부터 추천을 드려가지고 카페를 차리고 난 다음서부터 다시 계속 분석 시황 자료를 넣어드리는 건데요. 자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재 자산을 보시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다. 자, 올해 2012년도 올해 3월 15일날 약 600만 주를 강하게 넘어섰습니다.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작전 세력이 강하게 뛰었다는 얘기죠. 자, 광동제약 주가 예측 정보 이렇게 키워드 검색해 보시면 이제 알 수 있고요. 여기에 보면 잠재자산 44호 해가지고 제가 별도로 이 종목 추천을 또 드린 겁니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봤더니 야, 이 종목은 무조건 600%는 따먹고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광동제약 주가 예측 정보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제가 해 보여서 확인을 시켜 드릴 텐데요. 광동제약 주가 예측 정보 나오죠. 자, 이 종목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카페 개설 이전에 작년 블로그 때 10월 3일 바닥 분석가 2,900원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산을 보십시오.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현금 흐름이 좋고, 자, 매수 들어가라는 이야기죠. 자, 21선을 안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이다. 바닥 매수가 2,900원에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은 무조건 600%는 올라간다. 왜? 잠재자산을 보면 답이 나온다. 참고적으로 누차 드리는 이야기지만 저는 한번 바닥에서 추천을 드리면 이 종목이 꼭지 목표가가 300%로 올라갈 건지 500%로 올라갈 건지 1000% 수익을 낼 종목인지 알고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몇백 프로 수익이 나도 절대 매도 분석 내리지 않습니다. 자, 바닥 매수자는 홀딩입니다. 올라간다 이 이야기죠. 자, 분석이 적중했습니다.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이 바닥에서 매수를 했으면 꼭지 목표 매도가까지 강력 홀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종목을 분석하고 투자 결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식은 내가 아는 만큼 법니다. 자, 바닥 매수가 2,990원입니다. 상승장입니다.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동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확인하시고 꼭지 목표가 600%대가 올 때까지 강력 홀딩해라. 자, 미리 분석드립니다. 예측해드리는 겁니다. 예언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언. 이 종목 올라간다. 어디?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측드립니다. 홀딩해라. 190% 상승 후 조정장입니다. 어디까지? 최하 600%까지. 자, 분석대로 재반등이 왔습니다. 이제 미리 예측해 드립니다.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또 할 겁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직전 정고점 11,500원을 넘어서고 지지하면 우리가 원하는 1차 꼭지 매도 시점이 다가옵니다. 꼭지 목표가를 확인하십시오. 288% 수익 중입니다. 288%인데 매도 분석 안 내리죠? 왜? 이 종목은 600%까지는 올라간다. 알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바닥 분석 이후 552% 시세를 준 이후 이제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치고 하락 중입니다. 추가 반등이 온다라고 해도 조정을 받을 우려가 높다. 여러분들 1차 저항이 있습니다. 하락 중입니다. 1차 저항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후 분석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페 정회원들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을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을 2,000원, 3,000원, 3,000원대에서 매수할 때는 잠재 자산이 굉장히 저평가고 그리고 투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500% 600%는 먹는 종목이다. 그때까지 홀딩해라. 그래서 꼭지 목표가를 이미 이 종목은 친 종목입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온다라고 해도
이 구간에서 잠시 온다라고 해도 매물벽이 첩첩이 산중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굳이 목숨 걸고 이 비싼 금액에 매수할 이유는 없다. 동종목의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신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대박 바닥주를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를 하셔야지 사기꾼 카페에 속아서 이런 종목을 비싸게 사면 패가망신을 한다. 광동제약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시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를 믿고 이런 대박 바닥주가 저희 카페에 아직도 100개가 있습니다. 그 100개 종목을 자금이 많으신 분은 다 싹쓸이 하시고요. 자금이 적으신 분은 몇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서 제가 분석드리는 대로 홀딩을 하면 여러분들 2-3년 후에 큰 부자가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